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다음 주 띄어쓰기 해보겠습니다. 제가 회사에서요, 다음 주 실행사항, 이 문구를 써야 됐어요. 다음 주 실행사항. 근데, 헷갈리는 겁니다. 이건 당연히 떼야 되겠죠. 다음 주를 붙여야 될지, 찍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였어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는 띄는 게 맞았죠. 제가 왜 헷갈렸냐면, 다음 날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. 다음 날. 다음 날. 이두 가지가 다 뜻이 있죠. 이 다음 날은 바로 내일이죠, 내일. 내일. 내일을 향해 뛰어라 해서 이렇게 외웠죠. 다음 날은 미래의 어떤 날이죠.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날. 딱 붙어 있잖아요. 뭔가 답답하잖아요. 미래의 어떤 날.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뭔가 답답하잖아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제가 헷갈렸었는데, 다음 주는 기본적으로 뛰는 게 기본이죠. 기본이었었던 거죠.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더 헷갈렸던 겁니다.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뛰어서 했던 거예요.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썼을 텐데. 근데 다음 주는 있을까요? 이거는 없습니다. 다음 날은 있지만 다음 주는 없다는 거. 안녕.